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2020 이 뉴욕 복음화 대회를 위한 2차 준비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세우신종을 통하여 이런 부흥을 이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을 들었고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480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북한 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을 통하여서 세우신 강사님들 영육간에 강국해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집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번 할렐루야 어린이 집회에 참여하신 어린이들 가운데 귀한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교회와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귀한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귀한 회무처리도 은혜 가운데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베데스다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뉴욕 지역에 우리 한인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계의 복음화와 세계의 통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뉴욕 교회의 교회와 우리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교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